그렇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?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과연 인도, 파키스탄 사례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대여섯 차례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. 미국은 독자 제재를 실시했습니다. We see that sanctions properly applied can send a powerful signal not only to India and Pakistan, but a powerful signal to the rest of the world. 하지만 제재는 3년 만에 해제됐습니다.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 협력이 필요했고 대테러전 수행에서 파키스탄의 도움이 필요했던 미국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. 북한의 핵 보유 추진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일단 핵 보유국이 되면 미국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면 외부의 공격 위험에서 안전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제재가 풀리면 북한 경제 개발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.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 시 미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입장에서 공세적 대남 정책이 가능해집니다.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.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동북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 SBS 안정식입니다.